두 분의 노래를 듣고 지금 저쪽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와 결승전 같다 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막상막하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. 심사위원단 결정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강민주 씨가 먼저 결정하겠습니다.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습니다. 이번엔 유현상 씨에게 큰 짐을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. 너무 심하십니다요. 두 분 다 색깔이 너무너무 틀리셔가지고요. 먼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... 자...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네, 아, 저 홍주원님 선택하겠습니다. 홍주원 씨? 홍주원 씨? 네. 가을사랑? 자, 우리 진성 씨의 선택은? 진성 씨 이렇게 어두운 얼굴 처음 봅니다. 제가 사실 갈등을 잘 안 느끼는 스타일인데 두 분 때문에 정말 오늘 제가 갈등을 참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. 어차피 대회니까 예, 저 김다영 씨입니다. 김다영 씨를 선택했습니다. 현재 1대 1. 진미령 씨의 선택은? 아. 두 분 다 잘하셨어요. 제 선택은? 선택은? 김다영 씨. 김다영 씨를 선택했습니다. 자 이제 강진 씨가 만약에 김다영 씨를 선택하게 되면은 김다영 씨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만약에 홍주원 씨를 선택하면은 유현상 씨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안겨주게 됩니다. 강진 씨의 선택은? 저도 김다영 씨 선택하겠습니다. 유현상 씨의 선택은? 지금 어떻게 됐죠? 3대 1입니다. 3대 1. 아 그러면 저는 그래도 네, 김다영 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거의 결승전 분위기였는데 4대 1로 우리 김다영 씨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. 사실 우리 홍주원 씨, 김다영 씨 무대를 뒤에서 지켜보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안 들었었거든요. 근데 노래하시는 거 보고 예선하실 때부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때부터 잘하신다고 주위에서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아 오늘 잘 못하지만 대신 운이 진짜 안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와서 김다영 씨가 나랑 대결할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? 됐다 집에 일찍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. 경북에서 왔는데 집에 일찍 가야 되겠다. 하지만 너무 잘하셨어요. 우리 김대영 씨, 홍주원 씨 음색이 너무 맑고 깨끗하잖아요. 예, 너무 맑고 깨끗하고요. 네.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이뻐요 음색이. 그렇죠. 네네. 가을하고 딱 맞는 음색 같아요. 네. 처음에 우리 강민주 씨가 네. 홍주원 씨를 딱 선택했을 때 네. 어떤 느낌이셨어요? 괜찮았어요 동생인데. 너무 괜찮았어요. 좋았어요. 좋았어요? 네네.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이거 오늘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안 하셨어요?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는데요. 예.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또 고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홍주원 씨가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. 예, 정말 김다영 씨 그렇게 좀 대지륜이 아니었더라면 정말로 그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다시 가수도 그런 목소리 그렇게 맑고 그런 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네, 강진 씨는 그러면 별을 하나 저기다가 드리세요. 누구한테요? 홍주원 씨한테. 별 드릴게. 원래 저 강진 선배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청하신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아니 목소리 자체가 너무 네. 좋고 노래도 네. 잘하시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분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아쉬운 마음을 지금 심사위원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숨어있는 실력자가 많이 도전해서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가 더 멋진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경연은 경연입니다. 우리 김다영 씨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.